하마스 본거지 포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근접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시가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집트는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중상자와 외국인에 한해서 라파 국경을 개방했는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사람이 빠져나온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일반 난민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봉쇄된 가자지구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라파 국경. 이집트로 가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급차 행렬도 이어집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국경이 열린 겁니다. 외국인과 이중국적자, 중환자 등 약 500명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중환자 80여 명은 15km 떨어진 야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의 하마스 군사 거점을 장악하고 지하터널 내부도 폭격했습니다. 보병과 탱크 부대를 동원한 근접전이 벌어져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하마스는 반격 영상에 어뢰까지 공개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질 일부 석방을 거론해 휴전 여론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을 검토해볼 때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3일 블링컨 국무장관을 다시 이스라엘에 급파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